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 범죄수사부 박철민 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이유리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대포통장이요? 네. 그래서 이유리 씨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민생은행에 501로 시작되는 계좌 있으시죠? 네. 통장 잔고가 현재 얼마죠? 지금 통장 잔고가 민생은행... 이유리 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는 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저희 검찰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근데 제가 3,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로 이체를 하면 될까요? 3,000원? 네, 3,000원.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뭐야? 67만 5천원?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결제 문자를 받았는데 아니, 말이 안 돼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무슨 일이지? 결제가 된 일이 없는데. 여보세요? 소액 결제 피해 보셨다고 해서 수사 의뢰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67만 5천 원 결제되신 거 맞습니까? 아, 네. 문자 받았어요.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개설한 임시계좌로 돈을 옮겨주세요.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민생은행이고요. 123-456-7890입니다. 근데 혹시 목소리가 좀 낯이 익으신데. 그 대포통장 건으로 3,000원. 아, 그때 3,000원? 아, 네. 근데 제 통장에 3,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67만 5,000원이 결제가 되죠? 에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생캐피탈 박철민 직원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를 살펴보니까 현재 2등급으로 현재 1억 원 대출이 즉시 가능합니다. 연이자 1.5% 시중은행에 비해 정말 너무너무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셔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린 거고요. 우선 문자 하나 보내드릴 테니 앱을 깔아주시고요. 앱 설치하시고 수수료 50만 원 선입금해 주시면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년 만기 1억 원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혹시 전화하는 곳이 어딘가요? 이곳은 마포구 매봉산로에 있는 민생캐피탈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마포구 매봉산로로요. 오실 필요는 없고요. 앱을 설치하시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데 방문 기록이 남으면 신용도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것보다 앱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금방 가요. 택시! 멈췄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보이스피싱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차 사고를 냈는데 돈이 좀 필요해. 사고가 났다고? 안 다쳤어? 나는 괜찮은데 친구가 많이 다쳤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치료비를 빨리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600만 원. 600? 돈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급해. 돈 있어야 수술 들어갈 수 있대요. 네가 차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거야? 응, 엄마. 지금 급하니까 빨리 여기 계좌로 송금해줘요. 이러다 친구 죽어요. 빨리. 너 누구니? 무슨 말이야, 엄마. 내 아들은 이제 7살인데 넌 누구니?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제 딸이요? 제 딸이 납치를 당했다고요? 아, 납치요? 어디서요? 많이 먹어. 아, 거기 사거리 매봉장로. 제가 지금 금방 갈게요. 네네네네.